이사님이 3월에 상담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애들은 근데 정식으로 더군다나 업무상 시간 내기가 힘들어.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가지 방법 소개해드릴게요. 쪽 상담이라서 아침에 무슨 뭐 각종의 뭐 채워야 될 서류들 있잖아요. 그걸 교실에 선생님 책상 하나 갖다. 책상 갖다 놓고 의자를 갖다 놓고 번호 순으로 불러. 그래서 넘겨가면서 애들 눈 맞추면서 이거 채워 계속. 그럴 사유들이 좀 있어요. 그렇게 하면 애들은 언제 우리 담임은 나하고 언제 눈 한번 마주치나 하고 애들은 좀 기대하진 않겠지만 또 너무 그런 아이 컨택트가 없으면 애들은 좀 서운해 하거든요. 그런 식으로 쪽 상담 이렇게 하시고 심각한 애가 뭐 대학 첫날부터 안 나와. 이럴 수 있어. 그런 애들은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시대에 애들은 지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각을 할 때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밥이나 먹자 이런 거예요. 뭔가 혹은 창체 시간. 창체 시간은 특별한 진도가 나오지 않고 시험을 못 다닌다 그러면 그 시간에 3교시가 됐든 4교시가 됐든 창체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요 어디 근처 밥집에 가서 그냥 밥을 먹어. 그리고 밥 먹자. 옛날에 개콘 밥 먹자.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. 이게 몇 상담의 절대 이유입니다. 근데 다 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단태기가 사도. 그게 무슨 얘기겠어. 애들은 압박을 느껴. 아무 말 안 할 때 압박을 느껴. 그래서 그냥 밥 먹자. 그래. 그럼 밥을 한 두 번 먹이면 본인이 부담스러워서 다 얘기를 뭐 압박. 내가 왜 땡땡이를 쳤는지. 내가 왜 지각을 선택했는지 지각 다 얘기 다 해. 그래서 그냥 온 상담. 그리고